야, 드디어 동유럽에 입성했군. 역시 오길 잘한 것 같아. 여자가 저렇게 힘이 세네? 뭐하는 거야? 노래도 하고 길바닥에서 누워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 아, 맛있어. 근데 이거 무슨 맛이지? 내 키가 딱 10cm만 컸어도 이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야. 우린 너무 완벽한 커플이야. 안드레, 너 바람 피면 죽는다.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없냐? 어딘가 이곳보다 비둘기가 넘치는 곳이 있을까? 널 왜 100일간 기다리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치도 그라이 니오네 기때 미타 갔다 기어스케로 아스부니 기타 것도잖아이 하여구 안정가고 사가시대 있고 이들은 처음에 왜 why 하필 인천항을 일본이라 착각하고 배에 올라탄 것일까 다들 알고 있듯이 단순히 닭다가리 켜니의 실수로 섣부른 판단은 절대 금물. 그 뒤엔 잘 나가다가 게리롱 프리롱 시츄에이션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대교주님이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흑별 금지령이라니. 아니 왜 인간의 피는 안 된다는 거야? 흑사병이 사라진 지가 언젠데. 개 피워 먹었더니 아직 노린내가 나서 돌아버리겠어. 진짜 그렇다. 알겠어, 이리 와. 비의 제국의 부활을 위해 우리가 한번 나서볼까? Breathe the pressure Come play my game I'll test ya 이게 얼마 만이야 또 있다! 뭐야 이거? 그깟 짜잘한 총으로 우리 위대한 뱀파이어들을 잡아주시겠다? 또 있다!
귀여워 죽겠어. 밖으로 안 나돌고 이렇게 마누라랑 손잡고 유람 다니니까 좀 예뻐? 한 번 더 이 손으로 가디에 손대고 땅기 좀 건드리면 턱주가리 나갈 줄 알아? 아유, 우리 소피아는 어쩜 이렇게 손도 쥐새끼 마냥 앙증맞을까. 아주 그냥 확 게임으로 죽이고 싶다니까. 하긴 어디 한 군데 큐트하지 않은 데가 있어야지. 이럴 수가. 지구상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당신 말고 또 있었다니. 어? 안드레, 이거 좀 봐봐. 당신 언제 인터뷰했어? 뭔 소리야. 드디어 베일에 가려졌던 뱀파이어 일당이 현장에서 생포됐다. 그동안 루마니아 곳곳에서 벌어진 의문사 모두가 뱀파이어 일당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그 배후 인물과 일당 리스트들이 전격 공개돼 뱀파이어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피아. 안드레! 안드레!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마. 우리 뱀파이어들은 내가 지킨다. 거기나. 어쨌든 일이 생각보다 커졌어. 이대로 여기 머물다간 우리 뱀파이어 일족이 멸족돼버리겠어. 그럼 우리도 여기서 꼼짝없이 인간들 손에 죽는다는 거야? 서둘러야 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몽땅 다 죽음으로 내몰리기 전에 모든 뱀파이어들을 소집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모든 뱀파이어들은 들으라. 긴급 소집 명령이다. 꼭 필요한 물건만 간단히 챙겨서 내일 오전 8시 정각까지 반드시. 안 돼! 나 그 시간에 우유 마사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9시까지 뱀파이어 성을 모두 집합하기 바란다. 이상. 누구야? 보고 또 봐도 더럽게 무섭게 생겨서 꿈에 나올까 겁나는 프란체스카 아니야? 어머, 반갑다. 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달코다라 나가요 필 엘리자베스잖아. 고맙다. 무섭다는 칭찬은 언제 들어도 듣기 좋아. 어머, 우리 사이에 뭘. 우리가 무슨 1, 200년 된 친구인가? 친구 사이에 왜 그래? 근데 프란체스카, 그 달코 달았다는 말은 귀에 듣기 좀 거슬리니까 그냥 사랑이 약한 여자 엘리 정도로 불러주는 게 어떻겠니? 원하시면 얼마든지. 사랑에 환장하고 남자에 미친 엘리자베스. 어디 갔니? 나 지금 대교수님한테 긴급소집. 너 지금 나한테 선빵 날린 거니? 그럴리가. 내가 새대가리가 된 건가? 내 기억력으로는 달코 달은 엘리가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 같은데. 200년 만에 만나서 어제 만난 것처럼 재수없이 인사하는 것도 참 힘든데, 체스카 너 참 대단하다. 너도 만만찮아. 너의 한결같은 재수없음에 나 감동 먹었잖아. 그만하자. 뱀파이어 제국에서 미모 1위를 달리는 나와 그보다 한참 처진 미모 182위를 달리는 네가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다는 걸 다른 뱀파이어들이 보면 얼마나 유치하겠니? 말을 듣고 보니 그건 좀 그러네. 남자 밝히는 것도 1위, 남자한테 체 있는 것도 1위, 못 잊어서 찔찔 짜는 것도 1위인 너와 이러고 있는 내가.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진짜 그만하자. 근데 그 품에 안고 있는 생물체는 뭐니? 양을 보아하니 식탐으로 똘똘 뭉친 너한테 저녁거리론 택도 없을 것 같고. 간식거리? 내 식성이 아무리 관대해도 어린 건 안 건드려. 한 3년은 숙성시켜야 진국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 비위 캣빵 프란체스카, 한입거리 잘 키워먹고 우리 다시는 서로의 혈압을 위해서 면상 마주치지 말자.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너랑은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섭섭하기까지 한걸? 어쩌나? 나도 그래. 너무너무 섭섭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네가 어떤 나라로 팔려갈지 모르겠지만 부디 행복하길 바래. 재수가 좋아서 너랑 같은 나라로 가게 될지 누가 알겠어?
내가 너랑 같은 나라로 피신하게 돼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 네 열 손가락에 장애 짓고 혀끼 물고 쓰러져 버리겠어. 원하시면 얼마든지. 올 때가 됐는데. 그 켜니쿠스 집안의 켜니요? 그래, 너도 잘 아는구나. 그럼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석학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정말 떨려요. 실은 켜니는 말이다, 대대로 최고의 천재 집안이었는데 내가 왕고모? 아이고 내 새끼! 근데 켜나, 너 머리가 왜 이 꼴이야? 아, 무거워서 잘랐어. 아, 그 안에 뭐 든 게 있어야 무겁지. 하긴 워낙 든 게 많으신 분이니까 무겁기도 하겠지. 맞아, 전형적인 천재상이야. 저 남자도 내가 접수.